100세 시대, 이제는 더 이상 로망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은 당신을 위한 보고서, 오늘 건강톡톡에서 알려드립니다. 건강톡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Please!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김가영입니다. 아, 나도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 하는 분들 소리 질러!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소리를 질러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려야겠죠?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성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첫 질문으로 좀 외람되지만 교수님의 기대 수명은 어떨까요? 평균적인 기대 수명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83에서 85세 정도 되니까요. 더 오래 사셔야죠. 자, 많은 분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여기에도 조건이 붙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봐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TV에 보면 나이 들어서도 플랭크 열심히 하셔갖고. 맞아요. 봤어요, 저도. 네. 네. 만 87세시라고 하던데 잘 균형을 맞추어서 살면 그렇게 건강하게 나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도 혹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노력하고 있다, 어떤 건강 비결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날그날의 감정적인 것들은 찌꺼기를 그날그날 풀려고 사실은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는 게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몸이 힘든데 감정적으로 편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꼭 체력이 바닥나지 않는 상태로 진료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네, 감정의 찌꺼기 얘기해 주셨고 체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니, 건강하게 살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건강관리가 또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노년에 좀 조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만성질환 중요하죠. 혈관계질환, 심혈관질환, 또 그거의 원인이 되는 혈압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암 중요하죠. 사망원이 1위니까요. 네. 그 못지않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연세 드시면 눈 건강, 귀 건강, 그 다음에 신경의 문제인 치매, 골절 위험.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눈이 불편하시거나 귀가 안 들리시거나 이러면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감정적으로 우울감에 빠지시기도 쉽고 사시기는 하는데 진짜 이게 사는 건가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년기에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치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자,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생애 주기별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은 다를까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젊은 시기에는 그 시기에 어느 정도 먹고 잘 움직여서 근육을 잘 유지해야 그때가 가장 최상의 근육 상태예요. 그래서 20, 30대는 근육을 유지하실 수 있게 근력운동이나 운동을 조금 하시고 거기에 먹는 거를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해서 맞춰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40, 50대 이때는 만성질환이 생기시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와 함께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담배, 그 다음에 불규칙한 과음, 과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혈관질환이나 암을 일으키는 시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걸 먼저 제외하는 거, 그 이후에 나이가 드신 때에서는 우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주식을 흔들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거가 같이 동반되면서 유산소 운동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운동으로 그렇게 유지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톡톡 Q&A. 안녕하세요. 하루에 많게는 5잔까지도 먹을 만큼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요. 커피가 노화를 촉진한다는 글도 있고 또 반대로 노화를 방지한다는 글도 있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커피를 즐겨 마시는 거. 교수님, 커피가 노화를 방지하면 O, 노화를 촉진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제 바람이에요. 방지. 이것도 세모라고 얘기하죠. 아! 이것도 세모라고 얘기하죠. 아, 방지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네, 하네요. 네, 그 어떤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과한 거하고 모자란 거 한 거는 다 문제가 되거든요. 중간 정도가 좋죠. 그래서 이제 커피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항산화 효과 때문에 혈관에도 좋을 수 있고 특히나 간 건강에는 좋을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파킨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험을 줄인다는 것들도 있어서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아무래도 커피에 있는 성분들, 카페인 성분들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던가 그런 증상 이외에도 탈수가 되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커피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루에 몇 잔 정도가 좀 적정량일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카페인 섭취로 하루에 400mg 정도까지가 상한선이거든요. 400mg이요? 네, 그래서 보통 두세 잔 정도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대병원 TV 조택구알 부탁드려요. 교수님,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또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정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뭔가 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 이외에 관계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할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혹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또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너무 궁금해요. 그 사람은 움직여야 건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근력 운동이라든가 또 유산소 운동 또 스트레칭 같은 거를 일정 시간에 하도록 지나치게 무리가 되지 않게 스케줄링을 해서 규칙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의사 입장에서 막기 어려운 것 중에 제일 첫째가 심뇌혈관 질환이거든요. 그건 저희 못 막습니다. 약을 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말씀은 드리지만 그 순간을 만드는 거는 못 막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과로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하고 규칙적으로 지내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이 시간 다시 한번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가정의학과 박민성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노년을 맞이하는 방법. 꾸준히 움직이고 운동하기, 식사를 골고루 규칙적으로 하기,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잘 관리하기.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던 생활습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